수명이 왜 이렇게 많이 얼었냐? 약간 실험실 메타중 황산 나트륨 파라옥시안신 향산 메타 알겠다 거. 사탕수수가 있네 뭔가 수캉푸티네 수캉푸티 여기도 적혀있어 수캉푸티로 만들었으니까 먹을만 하겠네 수캉푸티를 여기도 적혀있다고요 수캉푸티가 뭐냐 몰라 오늘은 이발관과 오랜만에 캠핑을 가기로 했다 원래 3월경에 예정이 있었는데 계획을 짜기 위해 통화를 했고 통화를 하는 김에 만나서 대화하기로 했다. 만난 김에 캠핑에 가서 3월 캠핑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다. 무게의 급발진. 잘했다. 밖에서 나 본 것 같은데. 아 그래? 밖에서 본 것 같은데 저 앞에서 한번 물어봐봐. 그럴 수 있지. 이것보다 작은 건 안 보이지? 그러게. 큰 건 두 덩이면 되는데. 자, 짐꾼이 왔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큰결 가벼워진 마음. 큰결 가벼워진 몸. 업무 분담. 네가 너무 안 좋은 거 하는 거 아니냐? 이거 뭔지 알아? 약간, 아니, 샬롯이라는 건데. 나는 교과서에서만 봤고 실제로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 약간 양파 그 아래 그런 식으로 생겼어. 그 보들렌지나 이런 사람들 요리 프로그램을 때 나오는 거 아니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팀장이랑 같이. 우리는 본 적도 없는 거 아니야? 약간 깃털이랑 요정 비벼가지고 넣고 4,500원짜리 하면 될 것 같은데? 색이 근데. 색진? 아 이거 포장지기구나 옆은 정상이네 색이 이 치즈 같은 색인 줄 알았어? 아. 야 패션후르츠 진호가 사랑하는 패션후르츠 그거 할까? 이거 하나 넣어볼까? 나는 야 타마린드가 도대체 뭐냐? 모르겠어 뭔가 강력한 에너지가 날 것 같은데 콩같이 생기긴 했는데 타마린드 내가 들어는 봤는데 뭔가 약간 매콤한 건가? 타마린드 생략 배지밀 아 이거는 약간 그건가? 비타 500만? 아니 약간 얘네는 그냥 맛을 본다는 느낌으로 하나씩 해보자 좋다 우리 어차피 장거리 뛰어야 되잖아 보기에는 딱 우리가 에너지 드링크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100%네 근데 양이 좀 꽤 마카스 예, 구론산 죽으면 안 되니까 일단 반땡하자 그 우리 화생방 할 때 화생방 해제할 때 소대장이 제일 건강한에 한 명씩 먼저 해체하고 5분 있다가 또 다시 한 명 해체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 전멸하네 안 되니까 우선 네가 먼저 먹어보고 너 멀쩡하냐 나도 먹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 좋네 이제 치즈 같은 거 그럼 사고 고기 사고 그러면 될 것 같아 뭔지 알잖아 응. 근데 이거는 무슨 모양인지 모르겠고 응. 윈터 멜론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게? 태국어 같은데? 한라엘 인증 받았어 일단 한번 먹어봐야겠다 생각보다 그렇게 멀진 않다 100kg 정도? 거기야 야 무슨 내가 생각한 과일 맛이 아닌데? 그래? 먹어봐 구수해 한입 찬스? 야 무슨 약간 구운 약간 흑사탕 같은 맛 같기도 하고 뭔가 달긴 먹을만 하긴 한데 약간 그 달고나 그러니까, 달고나 녹여 먹는 맛 어 좀 달면서 구수한 느낌?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내가 생각한 거는 약간 상큼한 그런 거였거든? 윈터 멜론 생략 약 300m 나 찾았다 거기 비체봉인검? 직업의 특성상 차를 타고 전국을 누비는 이발관은 본인만의 랜드마크를 기준으로 장소를 기억한다. 오늘의 노지 캠핑 장소는 빛의 봉인건 앞에 있다고 한다. 빛의 봉인검은 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빛의 봉인검이란 이거. 그러니까 교회 십자가였다. 노잼. 잘했다.
오늘은 사온 건더기들을 바탕으로 꼬치구이를 해먹고 타코도 만들어 먹을 예정이다. 참고로 타코를 만들어 본 적은 없다. 참나무 톱밥을 잔뜩 넣어 만든 커피숯도 가져왔다. 요리에 활용해 볼 예정이다. 아, 나 라이터를 아까 샀잖아. 그거를 결국 못 찾았거든? 그거 어디 있는지 나와. 아니? 나 못 찾았는데. 너가 챙기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기 비닐봉지에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보이더라고. 근데 이 토치가 라이터 되는 토치였어. 망할 뻔했음. 이제 집에 갈 때쯤 나오겠지 라이터는. 여기 있네 하면서. 너 이거 먹을래? 너 몸에 좋은 부분이거든. 아니. 빠른 거절. 딱 재료 손질하고 불에 피워야겠어. 아니 이거 먹는 거 아니겠지? 물티슈에 살얼음 꼈어. 어 맞아. 물티슈 꽝꽝 올 때도 있어. 이따가 난로 피면 난로에다가 넣고 자면 돼. 아니 식재료들이 젖어 있잖아. 액체가 있잖아. 이거 살짝 얼겠다 야. 어? 지금 이미 얼고 있어. 내가 만드는 숯. 커피 숯. 일단 그거부터 올려가지고 반대로 이렇게? 오케이. 요거 하나만? 두 개? 아니 하나? 일단 하나만 해보자. 안 되면 포기하고 나무 올리면 되니까. 냄새는 냄새 좀 그거 먹는 거 아니라서 냄새가 좋고 안 좋고 상관없음. 맛있겠다. 초코파이 같아. 그러게. 이거 나 2008년도에 입었던 옷이다. 아직도 입고 있어. 15년 된 옷이야? 질이 너무 됐던 거 아니야? 재질에 재능이 있다. 맞춰서 하는 집에 붙이지. 쪽 따뜻. 오 이제 좀 따뜻해졌다. 어 그러게. 이제 좀 냅둬도 약간 궤도에 올랐어. 그러니까. 하나 먼저 구울래? 우리 먼저 올려보. 어 그러자. 어 하나만 시범적으로 일단 하고 있어봐. 어 한 개만? 한 개만? 두 개도 이게 무거울 걸? 야 잠깐만 이거 불살 힘든데? 아 근데 오 야 잠깐만. 벌써 맛있어? 야 벌써 냄새 올라와. 그래 바람이 그쪽으로구나. 그럴듯한 꼬치구이. 허나 고개의 익는 속도와 풀떼기가 익는 속도는 달랐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지만 꼬치의 경우 그렇지 않았다. 한 번에 큼직한 재료를 여러 개 꽂고 굽는 게 아니라 작은 재료를 조금씩 꽂고 구워야 효율적인 것 같다. 다음에는 고기 따로 풀떼기 따로 구운 뒤 합체를 시켜야 될 것 같다. 빨리 먹고 싶은데 어떻게 먹어야 되지? 원래 좀 고상하게 접시에다 이렇게 떨구면서 먹어야 되는 건가? 불똥이 많이 튀는 순간 이발관에 15년 된 패딩이 위험했는데 멀쩡했다. 마치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남아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성체 개복치와 같은 말레 패딩이었다. 잘했다. 자, 한번 보여줄게. 이게 술 먹은 것처럼 나온다. 빨개가지고. 아, 잘 익네. 그러니까 잘 익네. 살짝 열어볼까? 녹고는 있네. 재료가 근데 너무 커. 이것도 재료도 원래 더덜 넣었어야 됐던 것 같아.
시끄럽겠다. 오, 딱딱하게 이제 과자처럼 됐다. 한 입 해볼까? 왠지 흔들라고는 한글로는 안 써있는데 왠지 건더기가 있을 것 같이 생겼어. 이것도 그러니까 야, 아무 냄새 안 나. 야, 위아래 한번 해야지. 위아래. 아, 이거는 먹을 만해. 이거 맛 설명할 수 있어. 패션 오르츠 바카스 맛 아니야? 분명히 패션 오르츠가 그려져 있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황도야. 어? 이것도 황도 맛인데? 아, 그래? 아, 좀 먹어봐. 나는 패션 오르츠 많이 먹어봤으니까 그 맛을 알잖아. 조금 다른 맛의 황도야. 어, 근데 패션우르츠 치고 덜 신데? 아니셔. 어, 패션우르츠 원래 엄청 시잖아. 왜 정지해서? 근데 이것도 약간 맛이 비슷해. 약간 이게 그냥 그냥 한 끗 차인데? 기본 그냥 과당 같은 거를 좀 섞은 것 같아. 액상 과당에다가. 우리 한번 먹어보자. 이거는 좀 약간 망고 맛 비슷하게. 와, 씨, 다 식었다. 와, 너무 식었는데? 그 맛은 있어야 될 텐데. 아까 따뜻할 때 맛있었거든? 바리바게트 같은 데서 이런 거 파는 게 냉장고에 넣어서 파면 딱히 맛이네. 아, 이걸로 안 되려나? 잠깐만, 다시 데피면은 좀 낫지 않을려? 사실 심야에는 기온이 무척 많이 내려갔고 카메라가 얼어 죽어서 부활시키는 동안 타코가 얼었다는 속사정이 있다. 근데 너랑 할 때 실패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덩어리를 더 작게 썰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고 너는 그냥 그거 먹고. 꼬치 할 때는 더 적게 하는 거. 타코에다 넣을 때는 더 적게. 더 덜 넣고 더 적게 넣고 욕심 부리지 말지어다. 신랑이 왜 이렇게 많이 얼었냐? 완전히 얼었어. 어이가 없네. 얼음이 얼었고 온도를 어떻게 보는 거야? 이게 파란 건 뭐고 밑에 건 뭐냐? 모르겠는데 나 이거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찾아보니 이것은 일반 온도계가 아니고 최저 최고 온도계로서 검정 글씨는 영상, 빨간 글씨는 영하 온도를 말한다. 은색 눈금은 현재 온도, 파란 눈금은 최고 최저 온도를 말한다. 즉 최저 온도는 영하 12도, 최고 온도는 34도가 된다. 34도? 화목난로의 힘인가? 뭐지? 미스테리한 일이었다. 지금 연기 나는 게 얘가 그새 습기를 좀 먹어서 그런 것 같아. 정자기? 먹을만해? 바직바직 하는 소리가 그런 거야. 불을 꺼볼까? 아, 좋네. 불 보여? 그쪽에서? 잘 안 보이나? 나 누우면 보일 것 같아. 어때? 뜻밖의 혹한기. 만대기 같은데 너? 진짜 뜻밖의 혹한이다. 와, 아까는 그렇게 춥지 않았는데 진짜 춥네. 새벽 때 지금 몇 시야? 한 12시 정도 됐나? 새벽 한두 시 되지 않아? 한두 시 됐나? 너무
야, 우리 불 오지게 오래 폈나 본데? 새벽 3시야. 새벽 3시야? 새벽이 원래 춥지. 아, 본의 아닌. 야, 이거 본의 아닌. 추울 때 됐다. 자자. 야, 본의 아닌 반길 못 온대. 밤은 길고 추웠다. 진짜 밤은 길고 추웠다. 길고 추운 밤이었다. TMI. 밤길 모드란 밤은 길다 모드로서 대학생 때 밤새워 놀던 문화를 말한다. 밤은 춥고 길었다. 잘했다. 부분 보면 약간 저거 화살표 같이 보인 아래로 이렇게 되는 거 보여? 저게 화살표인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있던 거지. 저기로 들어가시오 인 그런 식으로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딱 봐도 던전인데. 물은 괜찮나? 왜? 지금 난로 앞에다 갖다 놔야겠다. 그래, 녹지 않게 잘 놔봐. 녹지 않게 잘 놀아. 최대한 가까이 두되 녹으면 안 되는 그 경계를 잘 쳐다봐. 아, 플라스틱이. 보인다. 살얼음. 오, 이것도 얼었었나 보네. 성애 같은 거 없어지는 거 보였지. 치즈 가져올게. 치자 피즈. 치자 피즈? 식은땀 흘리기 시작하고 내 몸이 이렇게 운전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쏠린다. 너 똥매래 오면 네가 그렇게 반응이 너의 이름은 왕뚜껑인데 크기는 소뚜껑이었다. 미스테리한 일이었다. 똥 누러 갈 때랑 다른 점은 짐이 있다는 거.
조금 모자라다 싶었는데 다 하고 나니까 있었던 장작. 돛대로 하나 남기고 간다. 네, 저희 앞에서 한번 물어봐봐. 그럴 수 있지.